단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 있다 그래요. 우리 형님이 정신과의사인데 정신이 확 돈 사람은 항상 기뻐. 좌절과 슬픔과 권태난 게 없어. 그것 빼놓고는요, 누구나 승리한 사람,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실패의 골짜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승리했으면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승리 다음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앞으로 절대로 안 아플 거야. 그 다음날에 코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나는 드디어 불경기를 이겨놓아라. 절대로 나는 우리 사업체는 망하지 않으리라. 다음 달에 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 속에 그 누구도 영원한 승리를 경험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계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밖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승리했다고, 이번에 성공했다고, 그것이 모든 앞으로 내 모든 미래의 승리와 성공이 되는 것처럼 큰 소리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망신당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승리할수록 조심하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란 말은 아닙니다. 아, 이번에 승리, 다음에 또 망하면 어떡하지? 계속 승리가 없다는, 다음 또 망할 걸 그렇게 방정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했으면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너가 선 줄 알면 어떻게 한다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확장에 말하면 영원히 승리한 사람, 계속 승리하는 수만 없기 때문에 때때로 옆 사람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실패했다고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통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승리자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패배한 자가 가서 위로할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저는 엘리야를 만나보지 않았지만 제가 본문을 읽으면 느끼는 것은 엘리야는 계속 승리할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패배를 꿈 한번 꾸어봤겠어요? 워낙 순종의 사람이고 엎드리기만 하는 음성이 들려지고 가라 그러면 갔습니다. 기다리면 다 먹이고 기적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 삶 가운데 갈멜산에 불로 임하죠. 그 다음에 물로 임하죠. 그걸 보는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패배를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그분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도 때때로 그분 우리의 패배를 눈감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없단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없단 말은 무슨, 다른 말로 까꾸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 눈치 세신 분, 말씀 묵상해 보신 분. 우리는 모든 일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까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렇게 저처럼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속삭이는 시간이 아니야. 왜? 날마다 모든 일마다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을 까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 말이. 우리가 모든 일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패배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와 패배 다음에 성숙한 승리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100%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100% 행복한 사람 없고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없듯이 때때로 패배와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는 것마다 패배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 패배 다음에 패배가 그 실패 다음에 그 실패가 나를 성숙해 만들어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감격과 아름다운 그런 승리를, 성공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더운 날씨 어려운데 여러분 삶이 잘 풀렸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쓰러져 있고 깨어진 사람들을 돕는 거룩한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패배했습니까? 망가지고 깨어지고 넘어져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저는 다른 삶보다 못한 아이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과 승리 주시려고 이러신다나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승리자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용기가 담대했던 사람이 오늘 두려움이 쫄짱구로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완전한 신앙인 완전한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놓고 그 누구도 완전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지도자도 완벽한 지도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불완전했습니다.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사무엘도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묻고 계시는 여러분은요 우리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약점이 보이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소문되지 않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아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남편의 불완전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린애들은 뭘 먹다가 짜장면에 뭘 붙이잖아요. 그러면 막 소문내 아빠 얼른 깔라래 뭐 붙었다고 막 그래요. 어른들은 얼른 닦아주지. 옆사람 손 잡으시고 정말로 떨리는 목소리로 가능하다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부족한 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말씀하시면 너가 어떻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너에 있는 티를 빼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러지 말고 먼저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아서 형제의 띠를 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보와 티를 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들보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한 티든지 둘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남의 잘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잘못은 잘못한지는 모르면 안 되죠. 그러나 비난만은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편하고 정죄하고 이러라 저리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 이럴 때 한 사람만 아멘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1절 2절에 너희가 비판하지 반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 너희 헤아림 너희 헤아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거든. 그럼 그 사람 똑 비판을 받게 돼. 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생각이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미 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제 앞에 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게 하는가? 제가 엘리야였다 하면요 이렇게 도망 안 갑니다. 쫓아가서 이스벨이 그냥 이빨을 뽑아버리지. 아니 이렇게 경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수백 명이 대적자 앞에 불러 임한 그가 뭐가 두렵냐고. 이건 뭘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확 붙잡으셔서 조금도 도망가지 않게 마음들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도자들이 완벽하지 않다. 너희 남편이 완벽하지 않다. 너희 아내가 완벽하지 않다.
아멘 할 때까지 해봐. 너희 조카가 완벽하지 않다. 너희 자녀들이 완벽하지 않다. 너희들 석교사가 완벽하지 않다. 교구장이 완벽하지 않다. 장로님도 완벽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멘은 잘하면서 왜 비난하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무엇인가? 우리 선악과에 대해서 그 비밀을 다 모릅니다. 하나는 압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 말.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는 그들은 죽어야 돼.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라고 그러죠. 200만 명의 지식인들이 죽음을 당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총알이 아깝다 생각해서 사람들 땅에 요만큼 물어놓고 트랙터 다 밀어 죽였어. 총알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죽인 사람의 총 책임자는 얼마 전에 죽었고, 밀림도 총알. 이제 남은 사람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요? 그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캄보디아가 잘 살기 위해 그들이 200만 명 죽였는데, 200만 명을 다 죽인 게 아닙니까? 소련, 러시아가 프로 공상 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르주아라 부르는 개 지식인들, 돈 가진 사람들을 150만 명을 측정해 죽였어요. 왜요? 죽여야 러시아가 생각한다. 그게 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지.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따져버리면, 여러분의 목회자나 교회 리더를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렇게 비판을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교회도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얼굴이 좀 된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벽이 도졌다고 걱정하시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하도 여러분 얼굴에 자신이 없어 하니까 제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신 분이 얼굴에 뭘 대신하고. 여러분 다 얼굴 있는 그대로 괜찮아요. 아멘. 그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선교사, 선교사 할 얘기에요. 우리 정성희 선교사가 지금 얼마나 몸보지고 빼짝 말랐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완벽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보지도 못했고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는 그런 분을 큰 분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큰 분을 이렇게 멀리서 만나보게 됐는데, 야 그건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식사하시다가 코를 흐미는데 희한한 모습으로 코를 흐미요. 이야 나는 그런 분이면 아주 고상하게 코를 팔 줄 알았어. 그걸 파가지고 한 사람도 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웃다 보니 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보였어.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면 여러분 깜짝 놀랄 뿐이세요. 아, 저런 분도 저러시고 오는구나. 근데 우리 식당 가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코 휘빌 때 전후차를 다 살피고 가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러도 완전하지 않고요. 선악과를 따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 불완전히 그냥 살아가냐? 아니죠. 이 불완전한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신앙의 믿음으로 앉아있는 엘리야, 그 용의 백비한 대장부에서 이제는 쫄짝으로 앉아있는 엘리야, 하나님께 감성 그가 불편히 앉았던 엘리야, 죽기를 자처하는 이 가장 불신앙의 모습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지 않으시기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걸 잘 보십시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럴 때 저는요, 이 어루만졌다는 말을 그냥 툭툭 치고 엘리야 일어나라 난 그렇게 보지 않고,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마사지 주무르신 거, 얼마나 힘드냐 주무르시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반성입니다. 제가 왜 담대하게 목회할 수 있느냐, 제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제 설교에 실수가 있는 걸 알면서도, 행동에 실수 있는 걸 알면서 내가 왜 이걸 쓸 수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만, 하나님은 까마귀의 통에서 먹이신 그 시내가에서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수백 명의 적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그